대전이 지금 영하 18도래요. 얘가 지금 맨몸으로 대전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대충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더 춥겠지?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초대작 생존 게임 덜렁다크입니다. 원래 이거는 워낙 장편이고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거의 무난하게 그냥 계속 생존이라서요. 유튜브용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번에 한번 제가 덜렁다크 찍어서 올려보겠다고 했었죠. 제가 원래 하던 세이브 파일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워놓은 캐릭터가 그 한끗의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생존 게임답게 한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다시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플레이를 하면서 녹화를 진행할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편집을 할 겁니다. 좀 재미있는 구간, 하이라이트 구간만을 편집해서 올릴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토리 모드 말고 생존 모드로 갈 겁니다. 스토리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난이도는 제가 그렇게 고수가 아닙니다. 침입자로 하면은 3초 만에 죽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난이도인 여행자로. 아니 그래도 나도 어느정도 이제 숙련이 됐으니까 스토커 정도로 해볼까? 야, 나도 진짜 덜렁다크 많이 했어. 지금 플레이타임 몇 분인 줄 알아? 231시간 했네요. 이거 앞서 해보기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스토리 모드 나오고 나서 조금 뜸해졌다가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 짧고 굵게 가려면 스토커 정도는 해야지. 스토커로 해볼게요. 맵은... 야, 초급 플레이어를 위한 지역 어딨어? 빨리 찾아. 신규 플레이어에게 적당한 지역입니다. 아, 좋아요. 맵의 정중앙이로군요. 아주 훌륭한 터전이야. 자, 신비로운 호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정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여기에서 보이는 캐릭터들은 뭔가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실루엣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면 애들이 갑자기 눈사람이 됩니다. 아, 나 캐릭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따 보여줄게, 내가. 자, 여기에서 제가 언락해놓은 여러가지 퍽들을 쓸 수 있어요. 이제부터 완전히 연구를 마친 각 책에 대해 10%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활성화하고. 제가 좀 많이 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러너로 하고 스태미나 충전 속도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달리면서 책 잘 읽는 캐릭터로 전직이 완료됐죠? 가보죠. 의문의 지구자기 폭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북부 캐나다 이하 생지에 추락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덜렁다크는 정말 암울한 이야기예요. 스토리 모드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다른 생존자들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정말 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돼요.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걸렸네요. 자, 저는 지금 완전 알몸입니다. 어우, 눈사람 형님! 딸기코에 완전 다 찢어진 옷들. 자, 이대로 있으면 바로 얼어 죽겠죠?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은 왼쪽부터 체온, 피로도, 수분, 배고픔입니다. 지금 체온이 엄청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빠르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맵은 그냥 죽으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신규 지역 이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야, 지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파밍을 해봅시.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밤일 수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자자. 아니, 피로도가 풀이라서 잠이 안 올 텐데? 그럼 시간을 때우자. 12시간을 그냥 내리 시간을 때우자고? 오반데?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 시간 때우는 수밖에 없지. 어? 잠깐만. 야, 시작부터 오로라가 하늘에 떠가지고 전기가 들어왔네요. 이게 정말 낮은 확률까지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의 확률로 오로라가 뜨거든요. 첫날에 오로라가 떠버리네.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들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오로라가 뜨면은 밝아져서 좋은데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난폭해집니다. 일단 오로라가 떴은 게 파밍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입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뭔가 걸칠 수 있는 거 찾으면은 다 입는 거야. 하, 랜턴 같은 거 없나요? 랜턴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촉진제
랜턴 연료. 정작 랜턴은 없는데 숫돌 있고요. 아이템이 정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의외의 장소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찬장 조사하기. What have we here? 총기 수입 세트. 나중에 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나 곧 목말라 죽는데 먹을 거 하나도 발견 못하고. 아, 일단 자자. 불이 들어와야 뭘 하든 말든 하지 진짜. 목말라서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자고 일어나야겠어. 해가 뜨긴 떴는데 여전히 많이 어두워요. 어째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다? 호끼 기다리. 원래 보통 이런 상황이다 싶으면은 그냥 리겜 하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고요. 그래, 내가 지금 막 첫판을 시작했잖아. 대망의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이따구로 나왔다? 나 왜 혀가 짧아졌니? 내가 끝까지 생존해 보이겠다 이 말이야. 한 시간만 대기. 이제 밝아질 겁니다. 밝아졌어요! 랜턴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주변을 다 뒤져봅시다. 어, 훈수 두면 잣대요. 뒤지게 처맞는 거임. 자, 침낭. 침낭 얻었죠. 이제 밖에서도 잘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따뜻하다는 가정 하에 아무 때나 디비 누워서 자면 바로 입 돌아가고 목 돌아가고 사망하는 겁니다. 아, 책이 있네요. 자, 이런 책들은 읽으면은 자신의 스킬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저의 스킬은 이렇게 목록을 보시면은 해체 스킬, 요리, 불 피우기, 얼음 낚시, 무기 숙련도, 활쏘기도, 수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 정말 유용하죠. 진통제. 기본적으로 약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좀 쓸데없긴 한데 렌즈도 있네요. 불 지피는데 짱이지. 보통 이런 곳에 뭐 들어있던데. 어! 어! 캬찬마 캬찬챗! 근데 이걸 먹으면은 목이 뒤지게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목마른 거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예요. 어? 여기 있네. 찾았다. 하, 근데 연료가 별로 없어요. 연료가 최대 1리터까지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0.13리터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뭐야 랜턴 연료 주셨죠? 기름을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들 수 있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할게요. 채팅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캔따개 얻었어요. 통조림 같은 거 먹을 때는 캔따개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은 다칠 수도 있고 내용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캔따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냐.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가 파밍할 게 없네.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실 게 없어요. 나가자. 여긴 도저히 안 되겠다. 자, 내가 왜 달리기를 자주 하는지 보여줄게. 이제 달려! 와, 개추워! 와, 체온 내려가는 속도 봐! 대전이 지금 영하 18도래요. 얘가 지금 맨몸으로 대전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대충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더 춥겠지? 아, 여기 파밍하고 싶은데. 아, 안녕하세요. 뭐 좀 갖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네. 성광탄. 성광탄은 체온을 유지해주는데 아주 약간 일조합니다. 들어! 급해, 나 지금. 먹을까! 먹을까! 물 정화제. 없어, 먹을 거. 일단 달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댐입니다. 댐. 갓댐. 할 때 그 댐이 아니라 진짜 댐이요. 수력발전소 댐. 저체온증 위험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50% 이상만 가도 반영구적으로 사람이 갑신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디버프. 전방에 늑대. 오지마. 오지 마세요. 어, 저 친구는 제 섬광탄에 쫄아서 가네요. 지금 나 쫓아오고 있는 애도 쫄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꺼졌네요. 자, 됐스. 어, 저 자식 계속 거리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거 봐봐요. 아주 간사한 녀석이야. 자, 지금 저체온증 위험이 8%입니다. 아직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 늑대는 아마 끝까지 쫓아올 겁니다. 지금 난이도가 무슨 난이도냐? 스토커야? 어, 말 그대로네. 저 친구가 이제 스토커가 됐어요. 자, 지금 엄청 목이 마르고 체온이 바닥난 상태죠. 그러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HP 게이지가 줄어듭니다. 저게 생명 게이지인데 저게 다 닳으면은 완벽하게 죽고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잘 있어. 드디어 갓댐에 도착했군요. 카터 소력 발전 댐. 갓댐. 자, 여기는 댐이 정말 넓고 파밍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뜻하진 않아요 지금. 추워 추워. 최대한 껴입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찾아.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뭐라도 들쳐 매야 돼요. 기름통 2리터짜리 충분하죠. 입을 것들은 아마 이런 캐비넷들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잠겨있네요 쇠지뢰를 이용해서. 오, 진짜 아무거나 하나만, 하나만 나와 제발. Nope. 입을 게 이렇게 없어? 아무것도 안 나오네. 소다 좋아요. 지금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거 하나 빠르게 마셔주고. 어, 지금 보니까 통조림도 있네. 이건 수분과 칼로리를 동시에 섭취를 해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지금 몇 프로죠? 33%! 아주 위험합니다. 어, 쇠지뢰 뜯어! 이거 말고 아까 쇠지뢰 얻은 걸로 뜯어서. 아무것도 없네? 빨리 빨리. 아! 야! 이거 진짜 좋은 부츠야. 일단 입어. 아, 이제 체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 일단 위기는 넘겼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갖췄습니다. 좀 천천히 조사를 해볼게요. 기름이 많으니까 랜턴 계속 켜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 보셔야 되고. 숯. 숯은 이제 지도를 그릴 때 필요합니다. 철편! 미쳤어 미쳤어. 불 붙일 때 가장 유용한 아이템. 그 무엇보다 비상용 스테로이드. 죽기 1보 직전일 때 쓰시면은 안성만춤. 비상용 스테로이드는 진짜 내가 곧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쓰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아유, 금고가 있네요. 해킹 한번 시도해볼게요. 근데 시도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랜턴을 끄고. 자, 33 15 53이었네요. 좋은 거. 아니! 쓰레기 중에 탑 오브 쓰레기 오브 쓰레기. 대박. 지금은 너무 너덜거려서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아, 근데 저렴 부츠도 좋은데. 일단은 두 개 다 가지고 갈게요. 자, 이건 완전 다 썼죠. 근데 무게를 0.25kg이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립니다. 무게 제한은 30kg고 제 피로도가 점점 심해지면 들 수 있는 무게 또한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오르고 있군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댐의 지하에는 늑대가 살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늑대 없나요? 늑대는 지금. 어? 뭐야, 체온이 다시 떨어지고 있네? 그래도 저 체온층 위험은 다시 1%대로 떨어졌군요. 아직까진 괜찮네. 이런 부서진 나무들은 미리미리 챙깁시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중에 하품이 나와 넌? 이런 계단 뒤에도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귀한 아이템들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매판 플레이 할 때마다 아이템의 배치가 아주 크게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수면서 다 둘러보셔야 돼요. 이런데도 이렇게 한번 보고. 바닥을 잘 보면서 그지근성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여기에선 거지근성이 밥 먹여줍니다. 스토커도 은근 템이 잘 안 나오네요. 스토커부터가 진짜 아이템이 진짜 안 나오죠. 아, 옷 하나만 나와봐. 진짜 잘해줄게 내가. 레이터요. 자, 다 둘러봤는데 아이템이 없어요. 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빠르게 내려갑시다. 자,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갈게요. 안녕 시체야. 또 보는구나. 분화는 필요 없는데 이제 분해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화살도 나중에 많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챙겨놓고. 여긴 또 다행히 체온이 오르네요. 그죠?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도끼와 서바이벌 나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쇠지뢰대를 먹어서 캐비넷을 다 열어볼 수 있어서 되게 운이 좋네요. 오! 나와버렸어! 뭐야? 원래 눈사람 사내 너무 귀엽죠? 어! 좋아. 뭐든지 좋아. 감사하게 껴입어주마. 도끼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일단 도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다른 아이. 우우우우! Survival knife. 내구도도 굉장히 좋군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 Excellent. 처음부터 총을 얻었어요. 이제 도끼만 먹으면 거의 웬만한 구색은 다 갖춘다. Later. 도끼가 없네. 자, 일단 댐의 기본적인 곳은 전부 다 둘러본 것 같고.
우리 대회 본거지를 정해야 돼요. 슬슬 목마르다. 빨리 물 마시러 가자. 일단 숯 챙기고. 두 개 있었네요. 자, 뭔 소리지? 나요. 해수한 나무로 불 붙이는 건 미친 짓인데? 절대 안 붙는데? 확률이 50%라고 써있으면 그냥 불 안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촉진제를 쓰면 되는구나. It worked. 좋아. 1리터면 되겠지? 약간 애매한데요? 아, 뭔가 장작 같은 게 필요한데. 시청자를 바치자고? 저 눈 모양은 피로도인가요? 네, 지금 거의 지쳐 쓰러져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네요. All I can think about is food. 먹는 거밖에 생각 못 하겠다고? 내가 잠밖에 생각 안 나게 해줄게. 그러면은 먹을 생각이 싹 사라질 거야. 일단 물이 다 되는 대로 자야겠습니다. 시간을 보내서 물을 챙기고.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즉석으로 잠을 잡니다. 3시간 정도. 목말라. 물 마시고 잘 걸. 꿀꺽. 초콜릿 바를 먹어서 당분을 보충해주고 해천막 간자칫도 먹어주고. 와, 엄청 짠가 보다. 수분 먹는 거 보소? 밤이 됐네요. 오케이, 파밍하러 갑니다. 제가 이 갓댐에서 아직 파밍을 하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새로운 사무실 같은 게 나오는데 뒤져보겠습니다. 뭐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염자라는 게 떴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피로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을 수 있는 무게의 한도가 23.81kg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것보다 더 많이 들고 있어서 염자 위험이 뜬 겁니다. 평지에서는 거의 이게 영향을 받진 않고 약간 경사진 곳, 경사진 지형을 이동할 경우 염자 위험이 높습니다 라고 뜨죠. 발을 삐면 이제 잣돼요. 오, 물 1리터? 어! 대박! 내복바지. 와! 카고바지! 상위 아이템이 이렇게 연속 두 개나? 보통 바지나 이렇게 겉옷들은 두 개씩 껴입을 수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요. 장갑이랑 신발 빼고. 온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해가 지기 전이잖아요. 지금 해가 보이잖아요. 오른쪽 위에 보이세요? 해가 있다는 거는 지금 아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이 찢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해볼게요. 해가 지기 전에 빠르게 내구도로 올려. 실패했네요. 다시 한 번 더. 자, 고쳤습니다. 96%로 올랐고 훨씬 상태가 괜찮아졌죠. 이거 수리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수리하다가 끊길 것 같은데. 으아, 해가 다진다. 실패함. 아, 제발. 어? 뭐야? 오로라가 또 떴어? 오로라가 또 떴네요? 이틀 연속으로? 아, 그러면은 작업이 가능해요. 빛이 계속 보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피로도도 문제여서 일단 자긴 자야 되거든요. 낮에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싸돌아댕기진 않고 자겠습니다. 이거 자리 잘못 잡으면 감전돼서 죽거든요. 이 오로라가 원래는 거의 대부분 유용한데 댐에서는 아니에요. 주변에 전선 널브러진 거 보이죠? 이거 거의 길 가다가 화상 입어서 죽거든요. 댐에서는 오로라가 뜨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겠습니다. 안녕하! 이제 좀 괜찮아졌네요. 든든함을 만들려면 배고픔과 갈증이 풀로 3일간 유지돼야 돼요. 든든한 상태에선 어떤 게 좋나요? 무게의 최고 한도가 5kg 늘어납니다. 30kg에서 플러스 5돼서 35kg까지 무게 제한을 올리는 건 정말 좋은 버프예요. 덜렁다크를 하다보면은 짐을 막 이것저것 챙기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지면은 걷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무게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런 디버프를 받을 위험이 더 내려간다는 거죠.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아, 화장실 아주 유용하죠. 똥물! 그래, 여기에선 정말 놀랍게도 깨끗한 물판정. 오, 예스. 깨끗한 물판정이에요. 약간 난이도 조정 아닐까? 맞아, 변기가 깨끗하면은 변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수돗물이야. 그래도 변기에 있는 물은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죠. 자, 다 둘러봤네요. 해는 아직 중천이고 나가보겠습니다.
와, 눈 내리는 거 봐. 눈을 많이 맞으면 옷이 젖습니다. 옷이 젖으면 그만큼 방한 효과도 떨어지고 위험해지죠. 공상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 일단 댐에 대한 파밍은 전부 다 끝났고 어느 정도 체온도 유지가 되니까 조금 더 다른 곳을 향해서 돌아다녀 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린 정말 바쁘게 돌아다녀야 할 때입니다. 도끼도 찾아야 되고. 도끼책! 그냥 책. 덩어리 장갑. 이게 약간 더 따뜻하네요. 섬광탄. 솔직히 이거는 거의 필요 없는데. 자, 좋은 도구. 수리 도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조잡한 도구와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조잡한 도구 버릴게요. 안 쓰는 신발은 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되는데 안 쓰는 신발은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기존에 신고 있는 신발 있죠?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건조시킨 가죽이 필요하죠. 가죽을 얻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가죽이 바닥에 던져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찢으면 건조시킨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 때에는 딱히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 최대한 파밍을 다 했는데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럼 그때 이제 찢는 거죠. 동물 시체에서의 가죽은 건조시킨 가죽과는 좀 달라요. 동물 가죽은 동물 가죽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들은 나중에 정말 고급 옷을 만들 때 필요해요. 거의 공략방송처럼 돼가고 있네요. 나 그냥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여러분들과 하하호 웃으면서 생존게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설명충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뭐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죠. 와! 이걸 벌써 얻었네? 이거는 이제 머리에 쓰는 것 중에 가장 최고. 지금은 0.5도밖에 안 올려주잖아요. 이거는 0.8도 올려주는데, 근데 이건 내구도가 79고 이거는 28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해주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이거. 수리를 해주면 nope. 아니 씨, 이 바느질도 계속 하다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지금은 확률이 막 7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도나 올려줍니다. 진짜 개따뜻해요. 완전 그냥 은행 강도 룩인데 따뜻해! 그럼 된 거야. 자, 버려져 있는 차들 뭐 타고 다닐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용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을 때 안에 있으면은 꽤 따뜻하고. 어! 차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글러브 박스를 뒤지면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왔던 곳 그대로 돌아가서. 아, 이제 웬만한 구색은 다 갖췄는데 도끼만 나오면 되는데. 뭔 소리야 이건 또. 어디 있어? 분명히 뒤쪽에서 오는 건 맞는데. 덤비라오.